네, 이번에는 사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속초시장 선거입니다. 후보들은 교통망과 관광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는데 결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는 동해 북부선 철도 강릉 속초 구간을 우선 개설해 영동권 관광객을 흡수하고 제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TX를 타고 오는 관광객이 주중에 7천여 명, 주말에 1만 명 이상 됩니다. 이 관광객을 동해 북부선 철도의 강릉에서 제진까지 구간 중 속초까지를 우선 연결해야 함으로 인해서 강릉까지 오는 관광객을 속초로 유입을 하고 자유한국당 이병선 후보는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비롯해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하는 마이스 산업 육성, 크루즈 관광을 통한 세계적 관광도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이렉트로 속초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철도입니다. 그래서 동서고속철도가 앞으로 미래 속초를 살려나갈 어떤 젖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른미래당 장철규 후보는 지역에 맞는 체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속초항을 대북방 경제 중심항으로 육성해 속초시를 환동해 관광과 무역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잘 되려면 속초를 환동해 관광 중심 도시, 무역 물류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조영두 후보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설악권 시군 통합을 추진해 땅이 협소해 성장하지 못하는 속초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악권 통합입니다. 속초 양양 고성 인제까지 포함해서 속초의 이 설악권의 땅을 넓혀야만이 속초의 미래가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 건립에 대해선 이병선 후보는 도시 발전에서 생기는 과도기적 문제라고 밝힌 반면 나머지 세 후보는 난개발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안인 물부족 문제는 댐과 저수지 건설,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공통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지원뉴스 정동원입니다.